미용실 30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슈링크리프팅 에너지 강도가 중요할까요? 사실 강도가 다가 아닙니다. 쏘는 방법이나 디자인 등도 중요해요. 슈링크 팁의 각도나 팁의 진행 방향 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약하게 쏘면 아무래도 효과를 볼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지게 됩니다. 약하게 쏘면 초음파가 나가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시술도 빨리 끝나고 부작용 걱정도 좀 덜고 시술하는 제가 좀 편하긴 합니다. 근데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요즘 페이닥터 선생님들 사이에 슈링크 지옥이라는 말이 돌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슈링크 뭔가 자세가 잘 안 나와서 힘들고 워낙들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이제 이해가 되기는 해요. 잘 달래가면서 좀 이렇게 하면 좀 덜 아프실까요? 이렇게 하면 덜 아프실까요? 이제 달래가면서 시술을 마치느냐 아니면 이제 아프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빨리 약하게 하고 끝내자 이렇게 되느냐, 시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순간순간이 이제 선택의 계속 순간인 거예요. 자, 시술에 따라서 너무 아파하시면 그래 좀 약하게 하자 여러 번 하면 되지 이렇게 해도 되는 시술도 있는데, 슈링크는 강도를 너무 낮추면 효과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워를 조금 낮추지 않고 조금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덜 아파야 그게 가능하겠죠. 자, 저 어렸을 때 의대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인상 깊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이 내 생각보다 더 아파해도 엄살 부리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통증이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통증을 케어하는데 그때부터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슈링크 할 때 통증 케어 방법 네 가지를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좋아요, 구독. 자, 슈링크 통증을 케어하는 방법 첫 번째. 자, 마취크림과 랩핑이에요, 랩핑. 어떤 물질을 피부에 흡수시킬 때 밀폐요법을 하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강력해요. 그래서 마취크림이나 성장인자를 피부에 흡수시킬 때 랩핑을 해주면 좋아요. 이건 간단하죠. 자, 슈링크 통증을 케어하는 방법 두 번째.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볼 쪽에 살이 많은 부위들은 그렇게 통증이 크지 않아요. 진짜 아픈 곳은 피부가 얇아서 피부와 뼈가 가까운 쪽입니다. 특히 이 하관 쪽에 지나갈 때 여기 계속 뼈잖아요.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땐 입을 이제 보고처럼 부풀려보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입을 부풀리면 뼈랑 피부 사이가 멀어져서 전기 오는 듯한 그런 통증이 덜 오긴 하는데, 이게 한 5분만 해봐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 입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슈링크 받는 통증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데 거기서 이제 막 자꾸 하셔야 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 이제 거즈를 이렇게 접어서 입속으로 넣어주고 턱뼈 위에 이렇게 딱 얹어주고 입속에 넣는 거죠. 입속에 넣고 하면 조금 나은 경우가 있어요. 자, 슈링크 통증을 케어하는 방법 세 번째, 적당히 얼음이 팁 주변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슈링크 팁이 여기 있다면 얼음이 조금씩 따라다니면서 하면 당연히 덜 아픕니다. 근데 이제 슈링크 팁 바로 옆에 식염수 올린 것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대부분의 레이저들이 순간적으로 높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얼음이 따라다니면 통증이 좀 덜 하게 돼요. 자, 슈링크 통증을 케어하는 방법 네 번째, 마지막인가요? 한 번에 한 곳에 너무 많이 쏘지 않고 좌우 번갈아 가면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맞을 때 보면 한 군데 계속 맞으면 아프잖아요, 엉덩이 맞을 때. 그래서 맞을 때마다 엉덩이를 이렇게 저렇게 조금 틀어서 맞고는 했는데요, 한쪽에다 여기 뭐 100샷 다 하고 또 반대쪽에 100샷 다 하고 이러면 통증이 저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받아보면. 그래서 고개 돌려보세요, 반대로 돌려보세요 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술을 하면 통증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자, 지금까지 슈링크 통증을 케어하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아주 많을 수 있겠죠. 통증을 되도록 많이 케어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아파하실까봐도 있지만 통증 때문에 슈링크 강도를 너무 낮추지 않으려는 이유예요. 물론 강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쏘는 방법, 팁의 방향이나 각도, 뭐 얼굴 전체에 대한 디자인도 중요하죠. 그것은 다음번에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명은 나름닥터의 5분 근황이에요. 주로 일상과 생각을 담으려고 하는데 빅재미는 아마 없을 것 같고 뿌띠재미 정도가 있을까 말까 약간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름닥터의 5분 근황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고, 인스타도 하고 있어요. 아름닥터 검색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